됐습니다. Flower. Flower. 꽃이죠. 그러면 OW가 무슨 소리 내고 있나요? 워. 워 소리 내고 있나요? 아오. 아오 맞나?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나요? 아오? 그래, 아우 소리 나고 있고, 이는 어. 어조. 그래서 flower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패밀리 family 가족 가족. 그럼 얘는 A는 A, I는 E, Y는 E, 그렇죠. family. 오케이, 계속해서 C, sit. I는 E, E. 뜻은 앉다죠. 계속해서 Hold. hold. 홀드 sunflowers 할때 나왔습니다. 잡다, 들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는 오우, hold. Hold. fire. 불. 불. I는 I. I. 다음 Friend. friend. 친구. 친구. IE는 에. 애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I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friend. friend가 아니고 friend. Some. some. 약간의. 약간의. 오케이. O는 어. 어, 오, 오, 아, 어 중에서 어 됐죠. some. 뭐라고? flag 아니고요. flag. flag 뜻은 깃발. A는 에. flag의 flag가 아니고요. Flag. flag. hat 모자. 모자. A는 에. 에. 플로. 뭐? 플로그? 플로그야? 알을 알답게 소리를 못 내군데요. 알이 어 소리 나면 프로그. 플로그가 아니고 L 소리 내고 있는 이유는 너 이거 발음하고 있는 거야. 플로그가 아니고 프로그. 프로그. 오케이. 그래서 뜻은 개구리. 개구리. 오는 오. 오. frog. Frog. Four. four. 자, F를 F답게 발음해야지. 왜 입술을 붙여도 되나? 윈니가 아래에 줄을 치면서 four. 뜻은 넷. 넷, 사. 얘는 오.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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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fun. Have fun. 재미있게 보내다. Okay, A는 A는 에 에. U는 어. Have fun. 다음 Play. play. 놀다. AY는 A. 에와 E. A play. 자, F는 F답게 fence. 울타리 울타리 이는 에 에, 이, 에, 어 중에 에. 오케이. 플레이 plane. 비행기 A는 에이 A. 내 이름을 불러줘. 소리 안 나는 이가 이름으로 봤죠. plane. with with 뭐뭐와 함께 I-N-E th는 D th 혀를 살짝 문고 with. with 오케이. fly 날다 날다. 이는 I, 아,
I, E 짤막 중에 I 듣고요. Fly. Fly. Wave. Wave. A는? 에. 그럼 외부냐, 외부? 아, 에. Wave. 뜻은? Wave of flag 할 때 나왔죠? 아, 흔들다. 흔들다, 파도. Wave. Where? Where? 입다. 왜? 말고 예. 에. 에. 이 애들로 애들. Where? 오케이, 이걸로 하고 몇 돈지 알려줘.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온 이렇게 되지 말고 약간 끼운 상태에서 자 지금 하면 돼. 한 번 더 눌러. 네. Behind. 좀 더 가까이. Behind. 뭐뭐 뒤에. 뭐뭐 뒤에. 35.0. I는 I. 네? 35.0이면 잘못된 거야. 너무 멀리서 쟀어. 에? 다시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 내가 할게. Behind. 뭐 뒤에 주고. Behind. 오케이, 그 다음. 내가 볼 수 있냐? Floppy. Floppy. 어? 핸드폰 안 들려. O는 O. R. Y는 E. E 합쳐서 Floppy. 뜻은 아, oh, floppy head. Floppy. Her. 그녀의.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엔 쉽죠? 아, 참, 이거 아니구나, 하기 들어. 잠깐만요. 셔플 풀고요. A baby's car. A baby's car. 그 아기의 커? 그쵸. 요런 거 붙이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 아기의 커? 오케이. 아기들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아기들이에요. 이걸 보고 apostrophe라고 하는데요. 점 찍고 s라고 합시다. 점 찍고 s 하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Aggie의. 됐습니까? Her는 그녀의였죠. 그녀의 이런 것처럼 소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누구의 컵인지 밝힐 때 쓰는 겁니다. 뭐였더라? The baby's cup. The baby's cup. Okay. A cup. A bird. A bird. A bird. Blue. Or bird. Bird. A bird in a cup. A bird in a cup. Cup 안에 있는 새. Okay. 새가 안에 있는 새. 영어에서는 이렇게 어떤 새라고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새라는 말하고 있는데 어떤 시가 길어지면 영어에서 뒤로 가요.
새는 새인데 어떤 새? In a cabin, a bird. 우리말하고는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뭐였더라? A bird in a cup. 그렇죠. bird부터 말하죠. 주인공 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컵 안에 있는 새는 새가 중요한 표현이야? 컵이 중요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얘를 먼저 말하는 거야. 중요한 것부터 말합니다. An angry bird. An angry bird. 한 마리의 화난 새? 화가 난 새란 말이죠. 뭐였더라? Angry bird. An angry bird. An angry bird. A frog. A frog. 또 플로그란다. Frog. Frog. 뜻은 뭐였더라? A frog. A frog. A frog in a cup. 컵 안에 있는 한 마리 개구리. 뭐였더라? A frog in a cup. A frog in a cup. A cat. 한 마리 고양이. Is it a hat? No. An angry frog. 한 마리의 화가 난 개구리. 뭐였더라? An angry frog. An angry frog. An angry frog. 채빈 연습 다 하고 왔어? 꺼졌어요. A cat and a cop. 한 마리의 고양이와 화난 컵. A cat and a cup. A cat and a cup. A cat and a cup. An angry baby. An angry baby. 화가 난 아기. An angry baby. An angry baby. An angry baby. A dog. Dog. 한 마리 고양이. A dog. A dog. No cat. No cat. 안돼 고양이? 고양이 없다. No cat. No cat. No frog. Oh, no frog. 개구리 없다. 개구리 없다. No frog. No frog. No bird. No bird. 새 없다. 또 없고요. No bird. No bird. No cup. No cup. 컵 있다. 다 없어져 버렸네. 마스크 하고 있어야지. 마스크 없어? 네. 헐. 어제 나갔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했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마스크 없는 줄 알았으면 진작 쫓아냈어야 되는데 지금.